안녕하십니까. 이 차량은 2018년 8월에 출고된 2019년식 덩유 그랜드 스타렉스 어린이 버스, 어린이 보호차 15인승입니다. LPI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68,620km, 판매금액 2,699만원.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먼저 확인시켜드릴게요. 2018년 8월 29일 출고 2019년식 주행거리 68,620km, 성능보증보험사는 KB손해보험으로 되어 있고요. 차량에 문제가 생겼을 때 KB손해보험 통해서 AS 받으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뒤쪽 사고가 있네요. 단순 수리 있으면 사고 있으면서 뒤엔더 트렁크 리어 패널만 교환이 됐고요. 안에 엔진룸이라든지 이쪽에는 사고가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뒤에 이제 단순 접촉사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동기 변속기 양호하고 오일, 누유, 냉각수누수 없고 다른 부분도 다 양호하다고 나와 있네요. 차량을 사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면, 측면, 측면, 전면 사진, 후면 사진, 휠타이어 상태 양호해 보이고요. 엔진룸, 내비게이션, 주행거리 68,627km, 열선 시트, 조수석, 운전석, 뒷좌석 다 너무 깨끗해 보이죠? 후방 카메라도 잘 나오고요. 네, 운행 기록계, LPG, 하차벨, 발판, 트렁크까지. 차 상태는 진짜 좋아 보이죠?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2018년 8월에 출고된 2019년식 현대 더뉴 그랜드 스타렉스 어린이 버스 15인승 LPI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68,620km, 판매금액 2,699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저한테 꼭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